왔어요. 그래서 휴지를 같이 할 크리에이터 비대님을. What? 아, 나 너무 갑작스럽고 내정지원인데? How are you?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바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리시는 것 같으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운드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또 더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뭐 미팅이 있어가지고 샌드박스 한번 들려보는 건데 무려 1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진짜 완전 처음 와보는 건데 샌드박스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위치상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 어디지? 없다. 잠깐만, 이거 맞아요? 내가 알던 샌드박스 맞냐 이거? 와, 이거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어야 다 보일 정도로 빌딩이 높은데 잠깐만, 샌드박스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잠깐만, 이 샌드박스 맞아요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겁나 느낌 있네, 천장부터. 아니 일단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알던 샌드박이 아닌데요? 내가 모르는 곳이야. 매니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제가 왔던 샌드박 맞나요? 맞기는 맞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예 다른 회사가 됐는데요 여기? 여기 또 왔다 가셨던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 이제 다 사인도 있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샌드박이 남아있는 흔적이 있네요. 보티님, 아니 1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새 이 시국에는 반치. 1년 전에 거의 뭐 물론 상황극이긴 했지만 거의 쫓겨나듯이 나갔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샌드박스, 가트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박스 광고 아닙니다. 아 이거 제가 저번에 1년 전에 왔을 때 제 사인 지우면서 끝났는데 이제는 사인을 다시 한번 남겨야겠네요. 네. 아 그럼 사인 좀 해볼까? 근데 여기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만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작년에 샌드박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저기 매니저님 상황극 아니었어요 그거? 1년 동안 휴선이 그래서 못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빼긴 했어. 저희 회사 맞으시죠? 저 샌박 맞긴 한데 그 저번에 억울이었다고요. 저 진짜 제명된 거 아니죠? 꼭 신사 같은 게 있나요? 나중에 도티님한테 한 번 더 허락을 받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사인은 그러면 이따가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한번 봅시다. 샌박 다른 데도 한번 둘러봅시다 그러면. 네. 와 야 잠깐만 이거 아예 스튜디오라고 따로 생겼네요. 원래 따로 있긴 했었는데 이게 제가 또 추억이 깃든 장소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아니지만 예전 스튜디오가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가 전문적으로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여긴 뭐죠? 쉬실 수도 있고 메이크업도 받으실 수 있는 대기 공간입니다. 전에는 이거 그 부스 하나 갖고 이거 그냥 거의 간이로 이렇게 만든 느낌이었거든요. 이야 근데 공간도 커졌고 이야 뷰 뭔데 이거? 본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야. 저희 이제 레코딩 룸입니다. 와. 녹음실도 아예 따로 생겼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샌박 사무실에서 말이죠. 오. 여기 열어보니까 약간 그 가수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그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그 보던 장면이 이렇게 딱 돼 있네. 야. 빨리 나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샌드박인도 아닌데. 수고하세요. 예. 3개의 스튜디오 중에 가장 작은 스튜디오. 이게 제일 작은 건가요? 네. 에? 이게 제일 작은 거라고요? 아니 이거 원래 제가 쓰던 예전 스튜디오에서는 제일 큰 스튜디오였거든요? 와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번 거야? 옛날 집을 그대로 옮겨왔어. 아 그죠. 제가 거의 근 3년, 4년 동안 제 집처럼 사실상 제 집이었죠. 집보다 많이 있었던 그 부스. 와. 이야. 감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거의 먹고 자고 했거든요. 진짜 집에 못 갈 때는 여기서 자고도 했어. 일단은 부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아닌가? 크기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전에
파란 이거 벽지 보이는 그곳이 제가 예전 샌박 스튜디오입니다. 예, 이사 가기 전 샌박 스튜디오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센 느낌이 많이 나네요. 예. 조정실인데 샌드박스에서도 이제 되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아닐까. 네. 지금 안에 일하고 계셔서 슬쩍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만 보겠습니다. 이거 오, 확실히 전문점으로 일하는 느낌이 많이 나. 방송국 같다, 약간. 여기가 좀 큰 스튜디오 같은데 지금 컨텐츠 찍고 계셔가지고 딴 데로 가겠습니다. 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드박스가 이제 또 그 게임 프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 들어갈 수 있어? 대박이다. 오, 아, 샌드박스 게이밍이 또 요새 겁나 잘 나가고 있는데, 이야, 진짜 많이 컸다. 와. 나만의 샌드박스가 사라졌어.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 와. 야, 잠깐만. 화장실 미쳤는데? 야, 여기서 2박 3일 싹 가능. 와. 화장실 뷰도 보이고, 어? 여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예. 거의 뭐 한강 뷰 보듯이 엄청난 뷰 즐기면서. 아, 죄송합니다. 들어오셨어. 어, 여긴 또 뭐 이것저것 많네요. 예. 아, 휴진 제가 미팅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편히 간식 드시면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 이제 저 샌박 입국은 누가 허락해 주죠 그러면? 알아서 부드님한테 카톡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만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이따 오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도시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예. 편히 계세요. 네. 아니, 이렇게 버려지는 거 맞아? 안 눌러본 데도 있나? 어? 여기 또 뭐지? 아, 여기는 저기네. 대형 좀 미팅룸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랑 미팅할 때 쓰는, 예, 저긴데. 온갖 것이 샌드박스로 도배되어 있구만. 어? 나 이 기계도 예전에 봤었는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요것도 그대로 갖고 오셨나 보네. 미쳤다, 미쳤어. 어, 자, 다음은 여기 완전 보물창고네. 간식 종류가 되게 많아졌네요. 그때는 예전에 간식 이 정도면 거의 편의점 수준인데? 온갖 게 다 있어요. 뭐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오레오다. 왔으니까 뭐라도 챙겨야지. 아, 여기 또 샌박 굿즈랑 뭐 상 받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네요. 아, 샌박 어워즈, 맞아. 저희 또 샌드박스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어워드가 생겼거든요. 10만, 50만, 100만, 200만. 오, 4개 정도 있는데. 아, 나도 빨리 50만 이거 받아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패러디 상품 같은 게 많이 생겼네요. 이게 뭐야, 도티님 물도 있고. 핫소스, 이거 진짜 실제로 파는 건가? 라면. 아, 진짜 이거 파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전시해 놓은 거겠죠? 샌박 편의점 때 톱스토어 행사했을 때 만들어둔 제품인데 실제 판매했던 제품들은 아니고 약간 전시용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크리에이터분들 콘텐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들을 저희가 실물로 이제 구현해 주는 거. 전시처럼 이렇게. 아니, 근데 나 지금 퀄리티가 높은데? 나 진짜 파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게 스트리머 분, 예, 굿즈들도 있네요. 충명님 것도 계시네. 오, 이렇게 옷도 있고. 어, 샌박이 굿즈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냈었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터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분이 또, 예, 발걸음 해주셨거든요. 도티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티님. 드디어 뵙네요. 아니, 제가 원래 1년 전에 샌드박스에서 쫓겨나는 그런 컨셉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예, 그 컨셉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티님, 제가 샌박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No. 아, 도티님 제발 한 번만. 1년 전에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 도티님 발가락이 붙잡고 그냥 안 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역시 도티 사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아, 이 정도면 입국
1차가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입국 사인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